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5월 8일. 또 일주일 만에 강습이네요. 오늘의 주제는 압력과 확장. Pressure and expansion. 이 서핑의 기술 중에서 압력 누르고, 그다음에 띄우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누른다라는 거는 이 서퍼의 몸무게를, 그러니까 웨이트를 이용해서 물에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압력을 가하면 물과 보드 사이에, 그러니까 보드가 수면에 닿아 있는 보드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발력이 생기는 거겠죠. 물은 부력이 있기 때문에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발력도 커진다. 그랬을 때이 반발력을 활용을 해서 다시 팽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프레셔를 눌렀을 때 압력을 가했을 때 압력을 가한 것만 가지고 팽창하는 게 아니라 압력을 가해져서 보드가 그 부력에 의해서 상당한 힘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힘을 활용해서 익스펜션을 하는 그런 원리를 활용을 하면 자,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프레셔 앤 익스프레셔는 가장 기본적인 효과는 첫 번째가 스피드. 순간적인 스피드를 더낼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펌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펌핑이라는 거는 압력, 용수철처럼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파도도 뭐 마찬가지 원리일 수 있는데, 이쪽은 압력이 커졌다가 팽창됐다가 다시 또 커졌다가 팽창됐다가 하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원리하고 파도 원리가 같으니까 뭐 있죠. 자, 그러면 스피드 말고도 또 뭐가 있냐? 자, 스피드 말고도 어떤 스킬, 기술을 갖다가 테크닉을 갖다가 수행을 하려고 할때 어떤 동작을 무브먼트 동작을 하려고 할때 적절한 속도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 동작은 일회로 끝난다. 예를 들어서 속도가 10이어야만 되는 동작이 있는데 연속 동작으로 하려면 그 속도를 10으로 계속 유지를 해줘가면서 동작 1, 동작이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프레셔 앤 익스펜션을 안한 상태에서 만약에 그 퍼포먼스를 한다 그러면은 퍼포먼스라는 거는 동작이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터닝 포인트. 어느 지점에서는. 쉽게 말하면 터닝 포인트에서는 제로점이 되는 이쪽으로 가다가 방향을 이쪽으로 돌렸을 때 여기서 속도가 10이었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속도를 잃어버리고 마이너스 뭐 3을 잃어버리면 갈 때는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3을 안 잃어버리고 다시 올라갈 때10 이상으로 갈 수가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이 10을 기준으로 오는 순간에 요 포인트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3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13의 어떤 효과를 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프레셔한 상태에서 다시 익스펜션 했을 때 다시 10이 될수 있도록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하면 좋다.
서프스케이트 보드를 타가면서 이런 프레셔 앤 익스펜션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르고 빼고, 누르고 빼고, 누르고 빼고, 누르고 빼고, 누르고 빼고, 누르고 빼고. 그치? 지금 이렇게 터닝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터닝만 했다 그러면 터닝하고 여기 나오는 요 순간에 속도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이 나온다 그러면은 7의 속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다음 터닝을 할 때, 다음 터닝을 할 때, 7의 속도로 가다가 터닝을 하다 보면, 여기서 또3 잃어버리고 이러면은 4. 속도가 점점 줄어든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터닝을 하면서도 pressure and expansion을 반복해주면 아주 불안하면 좀 작게라도, 그러면은 속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서 10으로 갔던 게 회전을 하면서 13 정도로 속도를 유지해서 다시 나올 때는 10 정도의 속도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어떤 형태를 반복을 해주면, 회전할 때도 서핑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다. Pressure and expansion을. 잘게 누르고 눌렀나? 네, 한번더 눌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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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는 동안에 그 누르고 나오고 누르고 나오고 하면서 회전을 하면서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에서는 더 과감하게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육지에서는 이거 뭐 하다가 넘어지면 다치니까 좀 적절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하는 거고, 물에서는 서핑을 할때좀더더 과감하게 해도 연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챗GPT에서는 이 압력 프레셔 앤 익스펜션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서핑에서의 압력과 확장은 파도를 타는 기술과 스타일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압력. 압력은 서퍼가 서핑보드에 가하는 무게나 힘의 분포를 의미합니다. 적절한 압력 관리는 파도를 타면서 균형, 안전성, 안정성 및 제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서퍼는 파도의 모양과 속도에 따라 원하는 무브먼트, 기동, 움직임 또는 서핑보드의 압력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바텀 턴을 할 때, 서퍼는 턴을 시작하기 위해 뒷발에 압력을 가하고, 그 다음에는 파도의 면에 따라 우위로 톱니를 돌릴 때 앞발로 압력을 이전합니다. 확장. 서핑에서의 확장은 주로 기동을 실행하거나 속도를 발생시킬 때, 서퍼의 몸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능과 스타일을 최적화하기 위해 몸의 도달 및 지렛대를 극대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바텀 턴이나 컷백을 할때 서퍼는 더 많은 파워를 발생시키고 기동의 움직임의 반경을 넓히기 위해 팔과 다리를 늘리곤 합니다. 펼치고 뻗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걸 테고, 마찬가지로 공중 기동 중에는 공중시간과 제어를 높이기 위해서 몸을 늘립니다. 압력과 확장은 기동을, 움직임을 실행하고 제어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인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퍼들은 파도 조건의 변화와 원하는 성능 결과에 대한 응답으로 이러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적용합니다. 서퍼들은 파도에 따라 움직임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압력과 확장을 잘 활용합니다. 압력과 확장 기술을 숙달하면 서퍼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서핑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압력과 확장 기술을 서프스케이트 보드를 타면서 훈련을 할수 있다는 점. 압력과 확장은 두 가지. 속도, 그 다음에 서핑의 퍼포먼스, 기술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상, ChatGPT 온라인 서핑 강습 5월 8일입니다.